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恵みと平安がこのところに満ちあれ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2020년 첫 주였던 것으로 기억해. 2020년 가장 최초의 주제라고 思います. 담임 목사님께서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こういう 메시지를 語りました. 1%의 성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それは 1% に関する生徒の 메시지 でした. 아가페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아가페 교회 또 맞다. 私と 皆さんが 1%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1%に入る生徒になってほしいという 메시지 でした. 교역자 사무실에 들어가면요. 이런 문구가 붙여져 있어요. 교역자 사무실에 들어가면 こういう 프레이즈가 貼られてあります. 1%의 교회, 1%의 성도. 1%의 교회, 1%의 성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래에는 조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기로 다면이 그 조건과 그 밑단이 書かれてあります. 오늘 저는 그 1%의 신앙에 들어가기 위해서 私はこの 1%의 신앙에 入るために 우리가 진정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私たちが 마고토니 토토노우베키 모노와 나니카니스이테 와카치아이타이토모이마스. 그 1% 안에는 0.9%와 0.1%로 또다시 나뉘어지는데요. 그 1%의 낙관이와 0.9% 맞다 0.1%에 맞다 分けられるんですが, 그중 0.9%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中に 0.9%에 아타르 것도 一緒に 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1% 신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 1% 신고에 入るために 整うべき 第1番目の 조건과 그 첫 번째는 감사 신앙입니다. 그1番目は 감사 신고なんです. 1958년에 1958년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한스 셀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한스 셀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고별 강의를 할 때였어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고별 강의를 할 때였어요. 강의를 마칠 때쯤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고기가 와르고르 와르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홍수의 스트레스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我々は 스트레스의 고수의 시대를 生きています.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를 해소できる 1つの 비결이 있다면 それは何ですか? 한스 셀리가 망설임 없이 짧게 한마디로 답했다고 합니다. 한스 학사는 ためらう 것도 없고 미지각 히토고토데 このように 言ったそうです.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して 生きることです. 성도 여러분, 皆さん, 감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까스 것도 되기나의 조건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감사가 무너지면 모든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壊れてしまうと全ての 신고가 壊れてしまうからです.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본문では 다니엘이 登場します. 그는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았어요. 그는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감사의 삶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감사가 다해나의 인생을 아연되었답니다. 오늘 배경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였어요. 오늘 배경은 페르시아의 다리오스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웠습니다. 다리오스 왕은 전국에 129명의 대시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을 관리할 3명의 총리를 또 뽑았어요. 맞다. 그 120명의 대시를 관리할 3명의 대신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기와닿게 스쿠레테이타라고 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임명해 전국을 다스리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나머지 두 총리가
다니엘을 굉장히 질투했죠. このことを知った2人の大臣はダニエルのことを妬んでいたんです。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막 뒷조사를 합니다. なんとなくダニエルを倒そうと情報を調べ始めました。 그런데 도대체 아무리 찾아봐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しかしいくら調べてもダニエルにとって欠点を見つけ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그러자 이들은 다니엘이 매일 세 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すると彼らはダニエルが日に3度窓を開いてそして祈っていることを知りました。 그래서 음모를 짜서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そして企んで王にこのように言ったんです。 왕이시여, 앞으로 딱 30일만. 오요, 이마から 30일간.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금령을 내리십시오. 아나타 이가에니 이카나르 카미니모 직강스르 모노와 다르데모 시시노 아라니 토리코모 다격코모 소니요나 메레요 호리요 다시테 구다사.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다테바 코르요나 고토난데스.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왕에게만 구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오노 케이니오 다카메르 다메니 이때노 기강노 아이다니 오니다케 이노레르 요니 이노레 요니 쓰르 고토데스. 다리오 왕은 아무런 사실도 모른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리오스와 난노 지지침을 실하지니 소노 분쇼니 초메오 싯다노데스. 이때 다니엘 어떻게 했을까요? 소노 듣기 다니엘와 도노요니 싯단데시오까.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본노 주세스오 모치도 요미타이토미마스. 다니엘와 소노 분쇼노 초메가 사레타고토시떼 지분노이에니 가했다. 카레노 옥조노 헤야노 마도와 예루살렘니 묵가떼 아이떼있다. 彼はいつものように日に3度ひざまずき彼の神の前に祈り感謝していた。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왕 이외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소레니모 가까바라즈 예루살렘에 묵가테 마도오 아이테 이노테 있던데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소코데 칸샤노 이노리오 사사게테 이마시타.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도야테 코노요나 이노리오 사사게르고토가 데키탄데쇼. 감사 신앙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칸샤노 신코니와 3단계가 아르토 이와레테 이마스. 첫 번째 단계가 만일 감사예요. 1단계의 단계가 모시という단계です. 나에게 이런 저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私に あれこれといった条件が整ったら感謝します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죠. こういう方々は神様は信じているといっても実は神様のことを知らない方なんです。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そして2段階はだから段階です。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良いことができたから。 건강해졌기 때문에. 健康が良くなったから。 무엇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何々だから感謝す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초보적인 감사이지요. もちろんこれも大事なんですが、初歩的な感謝だ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마지막 3단계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마지막에 3단계 감사는 それにも 関わらず 감사란です.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困難に あったにも 関わらず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病気に なったにも 関わらず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手に 負えない 状況に あったにも 関わらず 감사するっ ていうことなんです. 이 마지막 단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바로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그の最後の それにもかかわらずの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でした. 그는 상황과 상관없이 늘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는 조교와 관계なく いつものように 감사를 していました. 그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였습니다.
彼の感謝はまさに神様の主権を認める感謝だったのです。하나님의주권을인정하는믿음에서나오는감사였다는거예요。神様の主権を認める信仰から出てきた感謝なんです。그래서사자굴의두려움앞에서도감사의기도를드릴수있었던것입니다。ですから獅子の穴の前でも恐れる前でも感謝の祈りを捧げることができました。광야를지나는이스라엘백성들이어땠나요？아라노도르이스라엘의탐이와도닿던데쇼。그들은하나님을믿는다고하면서도1단계2단계의감사에멈추었던사람들이었어요。彼らは神様を信じていると言いながらも1段階2段階の感謝で止まっている人々でした。아니오히려상황이힘들어지면힘들어질수록불평불만으로충만했던사람들이었어요。いやむしろ状況が苦しければ苦しいほど후에후망で満ちていました。그때하나님께서민수기14장을통해서백성들에게이렇게말씀하셨어요。その時神様は민수기14章を通して民に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여호와의말씀에내삶을두고맹세하되너희말이내귀에들린대로내가너희에게행하리라。あなたは彼らに言え、これは主の導きである。私は生きている。私は必ずあなた方に私の耳に告げたその通りをしよう。우리는이말씀을절대잊어서는안될것입니다。私たちはこの御言葉を絶対忘れてはなりません。다니엘의삶을보면감사의거리가사실찾아보기가너무힘이들어요。다니엘의인생을보면또감사의것도찾기는것도와무지가시인데스그는소년의때에포로로끌려갔습니다。彼は少年の時捕虜として連れて行かれました。또평생을결혼도할수없었고외롭게살아야했어요。また一生結婚することもできず寂しく一人で暮ら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많은죽음의위협을겪어야했습니다。多くの死の危険を通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그럼에도불구하고다니엘의삶은절대감사의삶이었다는거예요。それにもかかわらず다니엘의인생은絶対感謝の人生でした。얼마전에이감사에관한책을제가읽었는데요。先日あの感謝に関する本を読みました。상대를향해서100가지의감사편지를쓴내용이었어요。相手に対して100項目の感謝の手紙を書いたある牧師先生のお話でした。그목사님께서이감사를통해서その牧師先生はこの感謝を通して가족이변화됐고요。その家族が変えられ。놀라운기적을체험하는이제그런내용이었습니다。驚くべき奇跡を体験するそのような内容なんですね。그책을읽는데저희어머니가생각이나는거예요。その本を読んでいる時に母のことを思い出しました。어머니는지금믿음의삶을살기위해서많은것들을내려놓아야하는상황에놓여있습니다。私の母は信仰で生きるためにいろんなことを手放さ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あります。갈등과힘듦가운데있는어머니를보면서갓도야곤란의낙관이르하하와믿되감사의삶을전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었어요。감사의진세요스타요또思いました。그래서먼저어머니를향한저의감사를써내려가기시작했습니다。それでまずあの母に対する私の感謝を書き下していきました。50개까지는충분히적었는데요。그중고목마디와충분あの書き下ろすことができたんですが。그다음부터는정말힘들어지더라고요。次からなかなか進みませんでした。80개까지겨우썼는데。80고목마디와やっと書けたんですが。그다음은며칠이걸려서야100가지의감사를쓸수가있었어요。次からは何日かかってやっと100項目を満たすことができました。그내용을잠깐소개하려고합니다。その内容を少し紹介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초등학교운동회날엄마가일하신다고올수없었던적이있었잖아요。小学校の運動会の日、お母さんが仕事があるから来れないことがありましたね。그날저는친구가족과함께도시락을먹어야했어요。その日私は友達の家族とお弁当を食べる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너무싫고창피해서공중전화로당장오라고전화했었죠。それがとても嫌だったし恥ずかしくて公衆電話からすぐに来てよと電話をかけましたね。그때알았어엄마갈게하고바로달려와주신엄마감사합니다。すると分かったわよ母さん行くからとすぐに来てくれて母さんありがとう。아빠랑
대판 싸우시고 저희 셋을 하나는 업고 둘은 손에 잡고 나가셨다는 엄마. 오토상토오겐카오시테와타시타치3인오1리와온부시테2리와테오도테이에카라테타토유오카상.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희들을 책임지신 엄마 감사합니다. 오보에테와나이케도 리콘세즈니 사이고마데 세키닝오 모테 와타시타치토 이초니 스운데이루 오카상 혼토니 아리가토. 고등학교 때 학교 아이들이 얼굴이 까맣다고 담배 피는 거 아니냐고 저를 놀렸던 날 생각나세요? 고코노 도끼 각고노 클래스메이트니 가오가 그루이카라 타바쿠 스테린자나이노 또 카라카와레타이타시 오카상 오보에테마스카? 집에서 막 울고 있는 저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에데 나이테루 와타시니 오카상가 코이테 그랬다요네. 우리 딸이 너무 이뻐서 놀렸나 보다. 私の 娘가 とても 可愛いから きっと からかっているのよ. 저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신 엄마 감사합니다. 아이데 私を 慰めて くれた お母さん 本当に ありがとう. 힘이 낫는 날 새벽에 진통하고 있을 때 희미 아빠가 그랬잖아요. 기온가 생まれる 日 朝方に 진통の 最中に 기온의 お父さんが こう言ったよね. 좀만 참아. もう少し 我慢しろ. 정말 하나도 도움 안 됐는데 끝까지 고통을 함께해 준 엄마 감사합니다. 혼돈이 아테니 나라나이 단나다께도 사이고마데 이따미오 도모니시테 그랬다 오카상 혼돈이 아리가토. 엄마는 늘 못 배워서 지혜가 없다고 하시는데 오카상와 이츠모 각리키가 나이카라 지혜가 나이요 또 이때다께도 저는 엄마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데모 와타시와 오카상가 지혜가 나이토 오모타 고토와 이치도모 나카타요. 늘 삶의 지혜로 키워 주신 엄마 감사합니다. 이치모 진세노 지혜 오모테 수타테테 쿠레타 오카상 아리가토. 사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위해 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치치와 사이시와 오카상노 다메니 카키 하지메탄데스. 그런데 써내려 가면서 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울면서 썼던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좀 가이테루 우치니 하하니 아마리니모 감사의 기모치가 와이테기테 낚기나가라 가이타 지분데시다. 100가지의 감사 편지를 다 읽으신 어머니는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100項目의 감사의 테가미에 요미오왔다 오카상과 탁상 나이타 또 이마시다. 갈등과 힘듦 가운데 있는 어머니에게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갓도야 혼돈이 곤란의 낙관이 이르 오카상이 고유 것도 이마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신고의 미치요 아윤데이르 히토니 토테 감사와 기세키요 우미다스 모노데스. 지금의 상황은 이해할 수 없고 힘들 수 있지만 이마노 조쿄와 리카이 쓰르고토가 데키나쿠 마타 쓰라이카모시레나이. 믿음의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신고によって 감사 신고を持って 進めれば 確かに 기적을 見ることに なるから. 성도 여러분, 皆さん, 여러분은 감사의 몇 번째 단계에 계신가요? 皆さんは 何段階の 감사에 いるのですか? 조건이 갖춰지면 감사하겠다는 첫 번째 단계이십니까? 조건이 整ったら 감사します という 1段階ですか?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두 번째 단계이십니까? 나니나니 다카라 다카라 감사스루 2단계인데스까? 아니면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それとも 私は 苦しくて 理解できない そのような 環境に いるにも かかわらず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세 번째 단계이십니까? 주를 신뢰しているから それにも かかわらず 감사する 단계なんですか? 다니엘은 다니엘은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미 8년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타미가 포로로서 쓰레트 이카레르 8년 전에 쓰레트 이카레타 모노데스.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다 알고 있지만 와타시타치와 세이시노 젠타노 나가레요 전부 知っていますか? 그 당시에 다니엘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지노 다니엘은 이마노 조쿄 리카이 데키테이타노데시오카. 하나님께서 후에 포로로 끌려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비해서 그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토데 쓰레트 이카레르 이스라엘 타미노 다메니 뭐 마에 못테 다니엘을 스카바시다 ということ 카레와 싯테 있다노 데시오카.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이오징 노치테 카미사문 에이코 와라스다메니 소노 타다 계획과 나카에 지분가 있다 ということ 카레와 싯테 있다노 데시오카. 다니엘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깊은 미국으로도 계획을 알りませんでした.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카시 카레와 하나님의 직전의 모토니 스베테와 움직여されているという 신앙을 持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왕의 진미 앞에서 뜻을 결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카레와 왕의 고치소의 앞에 고코로자스를 사자메르고토가 됐다는데요. 사자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시노 아나노 마에데모 유레르고토 나고 감사의 인도리를 사사게르고토가 됐기마시다. 성도 여러분, 미나상 1%의 신앙에 들어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우리たちが 1%의 세이토니 신고지 하루다메니 소나와야루베키 소노 조건. 그 첫 번째가 감사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노 다 1번의 조건과 감사 신고다 또 이마시다.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감사와 도고카라 그르노데쇼.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감사하는 축계고 믿음의 ところから 듣기 그르트이고도 신지마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레니모 가카라바즈노 감사와 감사모 절대 신뢰하는 신고から 듣기 그르트이고도 신지마쇼. 앞으로의 삶이 불안한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これからの 将来の 인생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 이らっしゃいますか?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시고 곤란한 환경 속에 미사키가 미에나쿠테 오소레테르 갔다 불안나갔다 이らっしゃいますか?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금의 상황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시적의 모토데 이마노 조교 감사스르고토 예사노 미나니요테 시크크시마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모 신뢰하는 모노가 신권によって 감사를 선경できる 모노である 것도 신지마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감사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私と 皆さんが どんな 조건 속에서도 절대的に 감사 신권을 持って 進む 것도 주의 皆によって 시각します.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1%의 성도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에라れる 1%의 세트로서 주님이 喜ばれる 절대 감사 신고で 進み行く것도 주의 皆によって 祝福します.